시간이 되었습니다. 루디아 찬양대회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 19, 20, 21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권사님 기도하신 후에 19, 20, 21 여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밤 수요 예배를 19, 20, 21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경향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올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기보다는 저희들 세상 삶에 얽매여서 육체를 위하여 염려하며 살아왔던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받은 경향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8대 복음화 운동과 희년맞이 5대 기도 제목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향의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맡은 사역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더하여 주시옵고 부교역자님들의 사역에도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수만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에 듣는 저희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19, 20, 21 여전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두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로 23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김수만 목사님께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9, 20, 21 요전대 회원들의 특성과 우리 루디아 찬양대의 힘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이 많은 것도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얼마 전에 경남도 교육청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들고 있어도 괜찮고 학교에 술, 담배 등 유해 물품을 가져가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고 또 두 발도 자유고 용모도 자유여서 머리가 길거나 짧아도 되고 염색을 해도 되고 파마도 해도 되고 예, 교복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성애는 물론이고 혹여나 학생이 임신하거나 아이를 낳거나 낙태를 해도 차별할 수 없는 즉 선생님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뭐 학생인권조례가 있어도 학교장 재량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교칙을 만들고 했었는데요. 만약 이것이 12월 의회에서 통과되면 경남도에 있는 학교들은 이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따라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도 아마 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자녀들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만큼은 정말 안심이 되었는데 이제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저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로서 너무너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좌편향에 따른 바뀐 교칙들은 혹 없는지 교과서는 괜찮은지 살펴보러 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관련 내용들을 얘기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가 태어나고 또 어릴 때만 해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고 또 아름다운 얘기만 들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아름답고 좋은 것만 있단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제약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폐역함은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온갖 악한 유혹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성도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SFC라는 이름대로 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살아가야 함을 나름 어르고 달래고 훈계를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녀들은 반복되는 얘기에 꼰대라고 얘기하며 잔소리로 치부해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유다 또한 그러한 심정으로 이 유다서를 기록하였습니다. 3절에 있는 대로 유다는 초대교회의 사랑하는 자녀들, 즉 성도들에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 편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10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50년이 채 되기도 전 1세기 말에 이미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한 이단들이 교회 안팎으로 창궐하였습니다. 특히 4절에서 유다는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 즉 이단 사상의 영향을 받아 성도들에게 잘못된 교리와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이미 있음을 주지하고 그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고 성도로서 믿음의 도를 지켜 싸울 것을 권면하기 위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들이란 베드로를 비롯한 앞선 세대의 사도들로서 그들 또한 마지막 때에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가 나타날 것을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어쩌면 잔소리처럼 들리는 이 권면과 훈계가 얼마나 중요하며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8절에 마지막 때라는 이 헬라어 크로누라는 단어는 특정 시점을 의미하지 않고 기간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시간을 종말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성도들의 신앙 전반에 걸친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다가 편지를 쓰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부터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신앙의 진보를 이루며 성화의 삶을 힘있게 싸워나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거짓을 가르쳐 유혹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악행을 좇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을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18절에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죄라도 사할 수 있을 만큼 크기 때문에 인간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고, 오히려 죄가 크면 은혜가 크다면서 육체적 범죄 행위를 정당화시켰습니다. 즉 경건한 삶보다는 육체적 본성에 따라 사는 삶을 교리적으로 합리화시켜 도덕을 폐기하고 쾌락주의적 생활을 하고 그것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정욕대로 행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들에 대해서는 16절에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16절에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원망과 불평과 자랑과 아첨은 모두가 다 입으로 내뱉는 표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러한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입을 열기만 하면 그런 것들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욕심만을 위하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남이나 환경 등을 탓하며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뱉고, 또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자기를 자랑하고 때로는 아첨의 말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은 또한 조롱하는 자들임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롱이란 다른 사람을 속여 희롱하거나 농락하는 것, 그리고 실없는 말로 희덕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만이 특별한 계시를 받아 특별한 영적인 존재인 양 착각하고 성도들에게 거짓을 말하며 성도들을 조롱하였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라고 했습니다. 여기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은 한계선을 그어놓고 다른 것을 떼어놓는, 즉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당파를 조장하여 자기들끼리 뭉친다는 것인데, 현재 분사의 단어를 써서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은 우월한 존재로 자처하며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은 세속적이고 썩어 없어질 저급한 영혼을 가진 육적인 사람으로 여겨서 분리하고 당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분열로 말미암는 당파를 짓는 것은 성도들의 신령하고도 살아있는 교제를 해방하여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었고,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당 짓는 것과 분열함은 육체의 일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19절에서도 이러한 자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에 속했다는 것은 인간들이 짐승들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즉 욕구와 정욕에 복종하는 감각적인 본성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곧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결연된 상태로 이 세상 것들에 집착하는 곧 성령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기를 일삼고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임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그들을 경계해야 하며 또한 그들과 같은 악한 모습을 쫓지 않도록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주일 교회의 성교원 앞에 재림 예수교라고 이단이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들은 1976년 이미 죽은 구인애를
재림 예수라며 재림 예수를 믿으라고 피켓을 들고 전도 아닌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 놀라운 점은 예전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묘하게 활동을 했던 이단들이 요즘은 도심 한복판이나 심지어는 대형교회 앞에서 보란 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치명적이듯 문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 교사들이 이미 들어와 있을 때입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에서 경고해 주는 대로 자기의 경겨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다른 사람이나 성도들이나 기존 교회를 조롱하며 교회 공동체를 교묘하게 분열시킬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주위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짓 교사들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늘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자칫 내 주변의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특징들이라는 것이 성화의 가정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자주 범하는 악습과 실수와 죄된 인생의 연약에 따른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고사하고 경건의 모습이 1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교회 중심의 삶보다는 여전히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들 간의 다툼으로 분열을 일으키게도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끼리끼리 뭉쳐 다니게도 보이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변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간혹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거짓 교사로 판단하고 무조건 멀리하고 외면한다든지 심지어는 마녀 사냥하듯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 거짓 교사를 경계하듯 스스로의 모습에 더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처럼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 때 결코 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우선 우상이 바로 우리 자신이듯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거짓 교사들처럼 원망과 불평과 자랑과 아첨 등 너무나도 쉽게 입을 열어 말로 저지르는 악행을 좇고 있지는 않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하지만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말로써 남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케 하는 거짓 교사의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내게는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모두 유익한 것이 아닐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명심함으로 거짓 교사들의 악행을 쫓지 아니하고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되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영혼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온갖 술수와 계략과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각자 스스로가 더욱더 그들의 악행을 좇지 않도록 주의함으로 날마다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오직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통한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아멘. 앞서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밝힌 유다는 사랑하는 자들, 즉 성도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한 성결하고 거룩한 정통신앙을 토대로 경건생활을 계속해 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건생활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20절에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을 말합니다. 특히 이 믿음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증언으로 세워진 교회의 전통을 따라 주어진 진리와 교리로 말미암는 확실한 지식에 근거한 믿음으로써 그렇게 전승된 신앙의 토대 위에 각자 자신의 신앙적 삶을
형성시키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을 세우며라는 것은 건축하다라는 의미로서 건축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초를 기반으로 건축물이 지어져 가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 거룩한 믿음을 의지하고 신앙의 진보를 이룩하며 계속하여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그러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과 더불어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19절에 거짓 교사들이 성령이 없는 자며라는 말씀과는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는 말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그 의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자신의 의지나 감정에 따라 구하는 육적인 기도가 아닌 영적인 일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신을 지키며라는 것은 보존하다, 보호하다, 또 유지하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함을 나눔으로 자신을 지키고 보존하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은 곧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성숙시키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가능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거짓 교사들의 도덕 폐기론에 근거한 쾌락주의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소망하며 기다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기다리라는 말은 거부하지 않고 환영하여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단순히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닌 적극적인 신앙의 진보를 위한 소망의 기다림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함을 꾸준히 지속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거짓 교사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 유혹을 뿌리치려면 말씀에 근거한 확신한 믿음 위에 성령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단인 신천지가 크게 활동했을 때에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러 잔입해 있던 일명 추주꾼들의 명단이 공개되어서 기독교에 큰 파장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신천지 및 이단의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였고 우리 교회의 교회 입구 문에도 지금 그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꾼들이 발도 못 붙일 것이고 들어온다고 해도 금방 들통이 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인 즉슨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구역 예배나 성경 공부를 통해 기독교 칠형리를 몇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또는 지겹도록 공부해서 추수꾼들이 조금이라도 허튼 소리를 하면 금방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맞서 가장 우선적이고도 확실한 답입니다. 즉 말씀 중심으로 온전히 세워진 교회, 말씀에 기초한 확실한 지식위에 그 믿음을 세우고 있는 성도는 결코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심지어 그 핍박도 든든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세워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눠준 것만 떠올리지만 사실 이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시작된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으며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떡을 떼므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함은 물론 목숨을 위협하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의 오심을 소망함으로 순교를 당하기까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초대교회에서 그 믿음을 견고히 한 성도들이었기에 우상이 판을 치고 이단과 거짓교사들이 뒤덮인 이방지역의 안디옥에 가서도 교회를 세우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이방선교의 센터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으로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해야 합니다. 살아 역사하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좋은 심령밭에 떨어질 때 거짓교사들이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는 거룩한 믿음을 든든케 하는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거룩하고 확실한 믿음의 기초에 우리의 신앙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감화 감동케 하사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거짓 교사들과 같이 성령 없는 자들은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므로 허탄한 말들로서 자신들의 헛된 경건을 드러내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비록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묵묵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고 확실한 믿음을 위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성령님이 끌어올려 주시는 기도의 끈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 달려가기를 소망하며 계속되는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과 동행하며 소망하는 경건 생활로 무장한 거룩한 성도 앞에 사단막이라도 떨며 도망할진대 거짓 교사들이 감히 그 얼굴이라도 한번 내밀며 말이라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에 기초한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경건 생활을 계속 그리고 끝까지 영위해 감으로 우리를 미혹해하는 거짓 교사까지라도 담대히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유다는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에서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자들을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말하면서 그들을 국률이 여겨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 진리를 의심하는 자들, 그냥 두면 금방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 심지어 거짓 교사들과 같은 수준으로 완전히 더럽혀져서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까지도 미혹시켜 같이 멸망케 하는 자들까지도 성도로서 마땅히 국률이 여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라고, 즉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미워야 하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는 국률을 여길 것을 거듭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으로 국률이 여기는, 즉 국률이 여기되 그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경계해야 함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단이나 거짓교사의 미혹에 빠져있는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란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몇 번 말을 섞는 중에도 어리석은 변론과 분쟁과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또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또 나와 함께했던 사랑하는 성도가 거짓 교사의 미혹에 빠지게 되면, 아니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라면 거짓 교사의 미혹에 빠진 영혼이라 할지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들이 미리 말한 대로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더욱더 거세고도 교묘하게 몰아쳐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치명적인 공격을 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익히 알고 있는 이단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은사주의나 신비주의나 또는 율법주의나 인본주의 등 다원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으로 무장한 거짓 교훈들이
알게 모르게 교회와 성도들 안에 침투해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치고 있으며 또 그로 인해 참되고 순수했던 성도들의 신앙과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조금씩 금이 가고 혼란이 더해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된 우리들은 거짓 교사들과 그들이 전하는 거짓 교훈들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미리 말한 대로 그리고 유다서를 통해 다시 한번 잔소리처럼 알려주는 대로 그 악한 모습이 어떠한지 확실하게 기억하고 그 악행은 모양이라도 쫓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 중심의 확실한 믿음 위에 바로 서서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 경건에 이르기를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거짓 교인에 미혹되어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로 이 땅의 거룩한 씨와 그루터그로 남아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성도의 신앙 여정 가운데 맞서게 되는 거짓 교사들이 지금도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의심을 심어주는 거짓 교훈의 미혹으로 공격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 경계하며 말씀에 기초한 믿음 위에 굳게 서 경건의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신앙의 진보와 성화의 삶을 힘있게 걸어가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54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위해서 약속하신 땅이 되어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 말씀을 위해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방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성은 중등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홍기관 장로 송경숙 권사의 일남 신랑 홍민군과 북서울 1교구 옥채병 장립집사 엄차연 권사님의 일녀 신부 옥지연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최양우 씨, 서길자 씨의 일남, 신랑 최영철 군과 김종월 권사님의 삼녀, 신부 최연숙령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태안 동문예식장에서 김수만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경향 선교회에서는 금년에도 선교사님과 선교직 성도들에게 사랑의 성탄 선물 보내기 운동이 전개됩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직 교회 성도들을 위한 본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필요 물품은 교회보 18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육위원회, 정기당회, 신방장 모임,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으며 밤에는 경향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본교단 은정수 목사님께서 개척하시는 주사랑교회 개척감사예배가 금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시흥시 대하동에 위치한 주사랑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의 소식입니다. 제19, 20, 21 여전도의 헌신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김수만 목사님, 찬양을 해주신 유디아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9 여전도회는 56년 1월에서 6월생, 20 여전도회는 56년 7월에서 12월생, 21 여전도회는 57년 1월부터 8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429장을 부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19, 20, 21 여전도의 헌신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되되 내려주신 주의 법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마지막 주가 마지막 달이 깊어져 가는데 또 우리를 하여금 주의 전에 불러 모아 주셔서 이 세월의 흐름과 역사의 흐름과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의 흐름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워 주시는 이런 또 벽보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귀한 사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지와 사도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더욱 또 진리하고 집중함으로써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19, 21, 20, 21 예전대원들 함께 주님께 드린 모든 찬송과 또 기도와 찬양의 제문을 다 기쁘게 열납하시고 이 시간 또한 우리 정성을 다해 드려 물질의 예물도 항상 그래왔듯이 이 세계받은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장 요긴한 일, 정말 귀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가볍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사에 자신의 힘과 정성을 다하여 선한 족적을 남기고자 서원하고 섬기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생업을 더욱 축복하시어서 우리 이 한 달 남은 2018년에도 비록 세상의 경기는 계속 내려막길로 치닫고 더욱 불안하게 요동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당신의 사랑하신 자녀에게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이렇게 더 넉넉히 쌓아 하늘 장구에 채울 수 있는 복까지 여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꼭 처음 할 수 있는 모든 경영인들의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말세가 될수록 더욱 경거지 않은 이단들의 미혹을 조심하며 더더욱 하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대로 경건 생활의 힘써므로서 함께 이 경향을 중심으로 개인의 구원 확신에 굳게 서고 세계 선교에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